Get away라고 하면은 멀리 떨어지다. Get out은요, 나가다. Get over, 넘어서다. Get by, 이거는 간신히 지나가다. Get down to라고 하면은요, 무엇무엇을 진지하게 시작하다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씩 또 볼게요. Get away라고 하면은요, 멀리 떨어지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내게서 떨어져, 내게서 멀리 떨어지세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Get away from me. Get away from me 이러면 저한테서 떨어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는 운이 좋게도 벌금 처분만 받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영어로 이제 한번 본 다음에 그 영어의 느낌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He was lucky. 그는 운이 좋았어. To get away. Get away를 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건데요. With only a fine. 이 fine이 벌금이거든요. Only a fine이라고 했으니까 고작 fine만, 고작 벌금만을 가지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럭키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어요.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막 어떻게 보게 되면 수갑을 찰 수도 있고 뭐 뭘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벌금만 받고 그 상황으로부터, 그 페널티로부터 get away를 했기 때문에 그가 럭키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그 get away, 여기서 지금 뭐랑 떨어진 거예요?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떨어진 게 되는 겁니다. 이 get away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다시 한번 더. He was lucky to get away with only a fine. Fine만 가지고 get away 할 수 있어서 럭키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화라든가 영화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가끔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장인 것 같은데요. 그 왜 누군가가 이제 무엇을 잘못하고 나면 그 조직에서 감히 살아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도 이 빠져나간다, get awa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n't you dare 이러가 되면 감히 뭐뭘 하지 마라. Don't you dare think. 자, think 하지 마라. You can get away, 달아날 수 있을 거라고, with it. 그것을 저질러 놓고 달아갈 수 있을 거라고, alive, 살아서 달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Don't you dare think you can get away with it alive.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get out, 너무나 간단한 표현이죠. 나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알짱알짱 대고 있을 때 get ou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Get out, 나가. 자,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고 할 때는요, get out of my sight,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sight는 시야라는 뜻이고요, 나의 시야에서 나가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get over는요, 넘어서다 라는 뜻이 되는 건데요, 그녀는 소심함을 극복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자, 그녀가 어떤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소심함을 이렇게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She can, 자, 할 수가 없어요. She can get over her shyness. 그녀의 shyness를 get over 하지 못한다. 자, 그녀는 병에서 회복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이렇게 극복하고 딛고 넘어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서도 get over를 사용해서, 자, it took her ages. 자, ages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긴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수많은 세월을 걸리게 했다, 뭘 하는 것이? to get over her illness. 그녀의 illness를 get over 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get by라고 하면은요, 간신히 지나가다라는 뜻인데, 아, 이게 굉장히 좀 느낌이 다양하게 또 의역이 될 수가 있어요. 걔는 어떻게 그 돈으로 살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와, 쟤는 어떻게 한 달에 50만 원만 갖고 살지? 만약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 우리가 get by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인생이 있으면 그 인생의 일을 이제 어떠한 난관도 이렇게 팍 있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헤쳐나가야 될 그 길을 이렇게 간신히 지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ow can he get by on so little money. 그래서 여기 on 땡땡이라고 되면 땡땡을 가지고 땡땡으로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o little money를 가지고 how can he get by,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나갈 수 있도록 가방 좀 치워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에도 가방을 훅 치우다 라는지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이렇게 좀 지나갈 수 있게 라는지 그런 느낌에서 get by를 사용할 수 있어요. Could you please move your bag? 자, 백을 옮겨주시겠습니까? So 그렇게 함으로써 I can get by, 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컴퓨터 내대로도 운영해 나갈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직원이 뭐 한 6명이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시프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뭐 4대만 가지고도 지금 이런 난관들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에도 get by를 사용해서 We can get by with 4 computers at the moment.
지금 at the moment에 we can get by with four computers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et down to 라고 하면은요 무엇을 진지하게 시작하다 라는 뜻인데요 격식은 생략하고 바로 업무 얘기로 들어가죠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진지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영어로 해보게 되면은 let's skip 자 생략합시다 the formalities 격식이죠. 그래서 let's skip the formalities 격식을 생략하고 and 그리고 get down to business 비즈니스로 get down to 진지하게 시작합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일을 시작할 때다 라고 할 때도 it's time to get down to work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는 조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서 사용할 법한 좀 이제 그런 고급적인 어휘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일상에서 친구들끼리 대화를 할 때에는 아, 좀 비속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cut the 이게 좀 약간 안 좋은 단어인데 cut the crap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cut the crap 이러면은 뭐 헛소리 이제 그만하고 뭐 이상한 거 그만하고 해서 이 crap이 똥이라는 뜻인데 안 좋은 단어예요. 비속어입니다. 그래서 let's cut the crap and get down to business 이러면은 쓸데없는 거 집어치우고 비즈니스 시작하자 이런 뜻이 만들어집니다. 자 멀리 떨어지다 라고 하니까 멀어지는 느낌 get away 나가다 라고 할 때는요 get out 넘어서다 라고 할 때는 get over 간신히 지나가는 거죠 get by 무엇을 진지하게 시작하다 라고 할 때는요 get down to 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지 저도 잘 요거는 좀 더 저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느낌이 사실 있기는 한데 설명해 드리면 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